내가 왜 당신과 본부장님의 사이를 궁금해야 합니까? 동해령 씨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할 테니까. 알고 싶으시면 절 따라오세요. 장난이 지나치잖아. 장난 아니야. 오늘 당신한테 좋은 날인데 당연히 내가 축하해줘야지. 그만해. 더 가면 나 진짜 화내. 눈앞에서 아내와 구설수에 빠진 아내의 남자를 보는 느낌이 어때? 난 지금 당신이 느낀 그 기분으로 5년을 두 사람 옆에 서 있었어. 아니, 그 전부터일지도 모르겠다. 봉혜령이라는 여자가 처음 당신 옆에 나타난 순간부터 쭉. 강요한 적 없어. 응, 맞아. 처음부터 항상 내가 먼저 원했지. 혹시 헤어지자고 말할까봐 무서워서 당신이 싫어한 짓은 안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묻기 전에 가져다 주고 잘 길들여진 강아지처럼. 근데 버려졌어. 이영은.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네 말 잘 듣고 싶었는데 억울해서 더는 안 되겠다. 네 옆에 설 사람 내가 아니면 네 와이프도 안 돼. 이 말 하려고 왔어. 너 똑똑한 애잖아.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굴어? 이럴수록 내가 더 멀어진다는 거 몰라? 몰라. 당신과 헤어지고 머리 무지 나빠졌어.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하니까. 보고 싶다. 안고 싶다.